그러니까 수준 있는 문제를 열심히 풀고 이제 높은 난이도까지 해결할 수 있게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기본 교재로만 선행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제 과학고에서는 이제 그런 기본 문제들로는 보통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수학 상하를 정말로 잘 해놓은 친구들이 이제 학교 수업을 이제 나중에 따라가면서 학교에서 이제 진도는 학교에서 충족을 하면서 이제 수준 높은 문제들을 풀수 있게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교과 내용이 수학 상하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강 POT라고 하는 교재도 최강 POT니까 최강 POT라고 합니다. 그런 교재들이 보통 그 다섯 개의 책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내신 대비할 때 고난도 교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삼성과학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경우 숫자를 바꿔서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셨었습니다. 이건 좀 영업비밀 아닌가요? 뭐 매번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모든 등급제로 되어 있는 이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사수해야 할 등급이 이제 3등급입니다. 이제 물론 뭐 다른 과목들 다 잘하고 뭐 수학이 뭐 4등급 정도면 그